내일 우리가 또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살펴볼지 시초가 공략주를 두 분의 전문가께 좀 조언을 들어볼 텐데요. 김태성 이사님부터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LS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전기 관련 인프라주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지금 시장은 지표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을 좀 보이기 때문에 지표 발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뭐 반도체 IT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조금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2023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 인프라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인프라 투자는 지금 두 군데에서 계속 강하게 링크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재건 관련 이슈로 지금 엮이고 있고 두 번째는 IRA 법안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도 혹은 다른 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또 공장을 새롭게 지금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 이슈와 또 공장 증설 이슈가 또 맞물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초 인프라 관련 주들은 충분히 지금보다 더 많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그 수주를 바탕으로 좋은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도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저는 견고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관련 이야기 오늘도 아마 지금 시장에서도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진성TEC, 뭐 현대두산인프라코 이러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큰 변동성을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가 우상향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현재 구간에서도 이제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추세가 이탈이 될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 47,000원을 제가 이제 잡아드렸는데 4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추세도 이탈이 되지만 박스권 하단도 이탈이 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 고점 부근 혹은 전 고점을 넘어서 더 갈 것이냐 저는 이게 이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1차적으로는 제가 72,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더 가져갈 수 있다. 해당 종목이 72,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더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달에 기록했던 80,000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단순히 테마의 기대감뿐만이 아니고요. 그 테마의 기대감을 받쳐줄 수 있는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LS 일렉트릭 내 시초에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을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은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여전히 저는 콘텐츠주들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고요. 시류 한번 편승해보자는 입장에서 CJCGV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아바타2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2009년 개봉한 시즌1이 개봉했는데 13년 만에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14일 전 세계 최초 개봉할 예정인데 시즌1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1,300만 명을 동원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바타2에 대해서도 흥행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아바타2 보고 싶어가지고 저번 주에 그 아이맥스 예약을 좀 걸어놨는데 앞좌석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좌석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4D라든지 아이맥스를 이제 좀 예매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좌석 수가 매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흥행에 대한 기대가 아바타 2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4월에 상영관 내에서 취식을 허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매점 판매 부분이 수익성 측면에서 좋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 고요.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르면 1월, 늦으면 3월 사이에서 이제 논의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CGV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의 약 70% 부분이 티켓 판매 부분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티켓 인상을 약 3번 정도 진행을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올수록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바타2가 같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대작 영화 같은 경우에는 OTT가 영화관을 대체할 수가 없는 흐름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과 연초에 이제 콘텐츠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그 실적 베이스로 인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의 모양을 봤을 때 약 17,000원, 18,000원 라인에서 한번 뚫어주게 됐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그리고 손절가는 17,400원 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윗박스권 라인인 25,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바타2가 이번 주에 개봉을 하는데 CJ, CGV 내일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한 종목 더 김태성 이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덴티움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임플란트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저는 수급도 수급이지만 실적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관련주 안에서 4분기 연속 영업이익 기준으로 실적이 나온 기업은 덴티움이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의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것이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완화가 되어서 만약 시술자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기업이 덴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코로나 완화 기대감에 뭐 화장품주들도 면세, 항공, 여행주들도 움직이지만 이 임플란트 관련주, 특히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덴티움 내 시초에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나중에 갈 때 가더라도 좀 피곤할 수 있으니 8만 원 손절가 지켜주시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가 11만 원을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 기대하는 걸로 덴티움, 임플란트 관련 종목도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장 마감 시황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